경찰이 어제 이른바 연예 권력과 경찰 유착 의혹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하겠다던 초반의 다짐 기억하실 텐데요. 유착 의혹의 핵심으로 이 경찰총장으로 잘못 불렸던 윤모 총경에 대해서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배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은 어제 연예 권력과 경찰 유착 의혹 관련자 40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4개월 동안 수사해온 일명 경찰총장 윤모 총경과 가수 승리, 유리홀딩스 대표 유모 씨 등이 포함됐습니다. 유착 의혹의 핵심이었던 윤 총경에겐 직권 남용 혐의만 적용됐습니다. 윤 총경은 지난 2016년 승리와 유 대표가 운영하는 몽키 뮤지엄의 수사 상황을 확인해준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경찰은 이들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나 뇌물은 없었다고 결론냈습니다. 뇌물죄나 청탁금지법상 형사처벌이 가능한 증거는 찾지 못했던 겁니다. 다만 윤 총경이 받은 골프 접대 등이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부과 사안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련 기관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함께 송치된 승리에 대해선 외국인 투자자 등에게 세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스스로 성매매를 한 혐의 등을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 연구관까지 파견받아 이미 수사팀 진용을 꾸린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는 사건을 넘겨받음에 따라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SBS 배정훈입니다.